조국을 실드 치려고 유장관 지금 앉아 있는 데 같거든. 야, 저 양반 저러다가 저래 말하면 칼맞지. 또 칼맞는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해가지고 한 가족의 삶을 완전히 파탄내는 식의 검찰권 행사나 행사는 공정한 것인가? 혼자만의 지옥을 경험했을 한 인간에게 이 노래를 드립니다. 손잡고 예, 검찰과의 결투를 마다하지 않고 조국 전 장관을 어버하고 있는 유시민 이사장도 조만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요, 검찰의 칼날 위에선 유 이사장의 논란의 발언부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뒤에서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의 손길이 어른어른하는 그런 거라고 봐요. 물방고기반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순수하게 집회하러 온 대학생이 많은지 얼마나 모이나 구경하러 온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많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15분 44초 통화했고요. 그중에 절반 정도는 팩트체크와 관련된 통화였고 그 총장님은 그 여러 사람들과 통화한 내용을 뒤죽박죽으로 섞어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국 정국에서 초대형 스피커라고 요즘 뭐 통칭하는 유시민 이사장이 김태현 변호사님 벌써 세 건이나 지금 고발을 당한 상태더라고요. 네, 일단 이제 고발 내용만 설명을 해드리면 예. 앞서 보셨던 것 중에서 이 서울대생들 집회에 물방 고기반이다. 서울대학생 반, 자유한국당 패거리 반. 요거 현 표현, 요거에 대한 허위사실 표현 명예훼손 나왔고요. 또 두 번째 보신 거, 팩트체크하기 위해서 최승현 통장하고 통화했다. 이거는 가짜 표창장에도 외압 행사라든지 공무집행 방해 이런 혐의로 고발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조만간 검찰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 유시민 이사장의 앞날을 걱정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국을 실드 치려고 유장관이 지금 앉아 있는 데 같거든. 야, 저 양반 저러다가 저래 말하면 칼맞지. 또 칼맞는다. 물론 뭐 웃으면서 나눴던 한 MBC 토론에서의 얘기인데 홍준표 대표가 딱 유시민 이사장 걱정도 하고 말이죠. 네. 훈훈한 듯 칼 맞는다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100분 토론을 보기 위해서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100분 토론 내내 개그 콘서트였어요. 왜냐하면 두 분 다 입담이 좋은데 이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 말 하나하나에는 전부 굉장히 뾰족한 침이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조국 보호하려고 유 이사장이 안 끼는 게 내가 없더라. 이러다가 칼 맞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유시민 이사장의 돌출 언행 생각나는 것만 해도 한 4개 정도 되더군요. 첫째, 촛불 집회라는 자식불 대학생들을 공개적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다 같은 촛불 아니다. 이렇게 조롱했다가 굉장히 공분을 샀고요. 두 번째로는 정경심 교수의 PC반출을 증거 보존이라는 궤변을 펼쳐서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 교수 자산관리인 인터뷰에서는 유리한 내용만 뽑아서 전달하는 이른바 악마의 편집 시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KBS 법조팀이 검찰과 이른바 내통을 해서 취재 내용을 검찰에 다 알려준다. 이런 무책임한 주장들을 펴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시민 이사장이 운영하는 알릴레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제발 알리지 마오. 네. 궤변 알릴레오. 이런 걸 보면서 유시민 이사장이 자중하고 당분간이라도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이 고발당한 유시민 이사장은 여전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나를 보고 싶거든 체포영장 받아오라 이렇게 말입니다. 너 좀 조심해 그런 뜻으로 읽히더라고요. 너 좀 있으면 우리가 부를 거야 라는 뜻이겠죠. 그죠? 저는 그 형사부의 사건을 배당한 자체가 잘못이라고 봐요. 제가 누구의 업무를 병행했다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증거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제 발로는 출석 안 합니다. 체포영장이든 구인장이든 뭐든
법원의 판사님이 내가 살펴보니 너 죄가 될 수도 있는 일을 했다. 그러니 일단 검찰에 가서 조사받아. 라고 뭘 내주면 그럼 할 수 없죠. 뭐 검찰에 가서 또 조사를 받아야죠. 그런데 법적 조치야 뭐 밟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배윤천 선생님 일각에서는 네. 유시민 이사장이 여권 지지자들에게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에 소환되면 또 그것 때문에 여론이 들끓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진영이 격화되겠죠. 지금도 그나마 조금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관련돼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컸었는데 전 장관이 이제 조국 조 전 장관이 이제 사퇴하면서 조금 이제는 완화된 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진영 대결 구도도 좀 누그러뜨려졌고 또 중도층 이탈도 좀 멈춤이고 근데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시민 작가로도 불리고 이제 하지만 또 공식적인 직함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거든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지금 현 정권 또 진보 진영을 또 대변하는 또 스피커이고 또 유명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 하나하나를 따지면 저것이 타당하냐 논리적이냐 이럴 수 있지만 이게 과연 형사사건으로 다룰 내용이냐 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너무 유 이사장 소환 조사에 사활을 걸지는 않을 것이다. 왜 이렇게 되면은 또 이 소환 조사 받는 그 바깥 이 검찰청 바깥에서는 또 진영 대결 구도가 더 격화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좀 돌아오고 있는 대통령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국정 운영에 이 또 대결 구도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검찰로서도 부담이 되는 게 검찰 개혁은 어쨌거나 검찰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원하고 유 이사장도 원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 또 논점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이제 유 이사장에 대해서 뭐 검찰에서 또 발언을 내놓았다 이러는데 저는 이걸 굉장히 확대하고 또 확산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어제 윤석열 총장은 이례적으로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실까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해가지고 한 가족의 삶을 완전히 파탄내는 식의 검찰권 행사는 공정한 것인가? 1%도 안 되는 정치 사건 가지고 검찰이 99% 사건을 다 욕을 먹는다 이 말. 그래서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입니다. 왜냐하면 유시민 사장이 뭐 여론과 뭐 언론사만 겨냥했던 게 아니라 어제까지 제일 중요했던 검찰, 윤석열 총장을 겨냥했기 때문에 검찰도 이거에 발끈해서 바로 맞받아쳤는데 이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어 보여서요. 유시민 이사장이 외부에서 워낙 이제 많은 얘기들이에요. 수사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사실 검찰이 무슨 일일이 다 원래 대응을 안 하거든요. 근데 유시민 이사장이 가지는 파괴력, 특히 이제 이 사건이 참 교묘하게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한 건 아닌데 진영의 어떤 논리가 한복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조국 전 장관을 지금 지지하는 진영에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의 어떤 그런 발언에 대해서 검찰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례적으로 앞서 화면에서 보신 것 같은 그런 이제 반박 논평을 좀 냈던 거죠. 예. 자, 이런 가운데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유시민 이사장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 교수 구속으로 궤변임이 모든 게 드러났다는 주장인데요. 하태경 의원이 궤변이라고 지적했던 그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걸 압수해 가서 거기서 뭐 장난을 칠 경우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양대에 있는 컴퓨터와 집에 있는 컴퓨터를 다 복제하려고 난출한 거예요.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에요.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지. 내가 정경심 교수의 처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 저 발언들이 이 조국 정국을 더 이 커지게 해서 네. 결국에는 조 전 장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됐다라는 게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유시민 작가가 말씀하시면 제가 아파요. 문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남의 발등을 찍겠다고 발 쳐셨는데 오히려 자기 친구 발등 찍고 그다음에 자기 발등을 찍는 상황까지 온 것 같고요.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해가지고 확전시키고 증거인멸을 증거보전이라고 해가지고 확전시키고 그다음에 JTBC 잘못 공개했다가 또 사과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발언을 해서 국면을 두 개로 쭉 나누고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결집시켜서 나름대로 자기는 조국 전 장관을 지키겠다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유시민 작가가 말할 때마다 소위 과거의 촛불 유권자들, 중도 유권자들은 더 많이 달아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자기가 도우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오히려 더 큰 짐이 되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시민 작가는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노라고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상징 자본을 가지고 저렇게 행동을 하신다면 앞으로 소위 노무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다면 제가 볼 때 또 최근에 보면 본인이 하신 건 아니지만 그 방송에서 여성평화 발언 같은 것이 나왔던 이런 상황들을 많이 고려하신다면 제가 볼 때 이제는 좀 자중자애하고 국민의 민심 앞에 좀 겸허하게 나름대로 좀 성찰하는 시간을 가는 게 맞다. 이제 좀 가급적이면 좀 당분간은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금방 말씀하셨지만 유시민 이사장의 공식 직함 노무현 재단 이사장입니다. 노무현 재단은요.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철학을 계승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죠. 그렇다면은 노무현 재단의 뜻과 철학이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철학이 무책임한 선동, 국민 분열을 선동하는 궤변 아니면은 상식에 반하는 주장들인가? 유시민 이사장이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과 함께 라디오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 입장을 대변해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어준 씨는 자신의 라디오 방송에서 오늘 이 노래를 틀었습니다. 혼자만의 지옥을 경험했을 한 인간에게 이 노래를 띄웁니다. 혼자 보신 것처럼 뭐 이 노래는 조국 전 장관의 애창곡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논평은 하지 않고 뭐 알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과 김어준 씨 관련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